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아이센트릭의 권영도 매니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네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하여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부품을 통합하는 워크플로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네이티브 디자인은 제조 방식, 소재, 하중 조건 등의 디자인 조건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AI를 활용하여 3D 모델을 생성, 탐색하는 기법입니다. 제네이티브 디자인은 다양한 이점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비용 절감을 목표로 부품 통합에 집중하여 진행됩니다. 또 소재 절감과 제조 방법 통합이 어떻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번 제네이티브 디자인 부품 통합을 탐색할 샘플입니다. 주황색의 회전하는 리프팅 부품과 회색으로 된 판금 브래킷이 있고 초록색의 기계와 체결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품을 통합한 부분은 주황색의 회전 부품과 축 부품을 제외한 나머지를 하나의 부품으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소재는 스테인리스 스틸과 알루미늄 6061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품을 통합하기 전에 앞서서 형상을 수정하고 추가합니다. 먼저 회전 부품 관련으로 축이 연결되는 부분을 생성하고 회전 부품의 가동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 형상을 추가합니다. 4개의 플레이트는 뒤쪽과 체결 홀 부분에 형상이 생성되지 않게 별도로 형상을 추가합니다. 첫 번째 스텝은 어떤 형상을 남기고 제외하고 시작해야 하는지 AI에 알려주는 단계입니다. 유지 형상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지정해줍니다. 회전 부품과 연결되는 축 부분과 4개의 플레이트를 선택해줍니다. 장애물 형상은 모델을 생성하지 않을 영역입니다. 별도로 생성한 회전 영역과 홀 사이 장애물을 지정합니다. 시작 형상은 말 그대로 AI가 디자인 탐색하기 전 시작 형상으로 이번에는 생략합니다. 다음 스텝은 구속 조건과 하중 조건입니다. 구속 조건은 유지 영상에서 고정된 부분으로 이번 샘플에서는 플레이트 뒷부분과 체결되는 홀 부분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도 동일하게 조절해줍니다. 하중 조건은 형상에서 하중 힘을 받는 부분입니다. 회전축 부분에 베어링 하중으로 200kg 정도로 지정합니다. 회전하는 부품이기에 하중의 각도를 달리하여 여러 개로 지정합니다. 저는 마이너스 45도에서 45도까지 15도 간격으로 지정했습니다. 세 번째 스텝입니다. 어떤 결과를 얻고 싶은지 AI에 알려주는 파트입니다. 목표 및 한계를 통해 모델의 목표와 한계점을 지정합니다. 가볍게 만들지, 튼튼하게 만들지 선택합니다. 제조 조건을 통해 어떤 제조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비용 확인을 위해 생산량을 1000개로 지정하고 적층, CNC 가공, 캐스팅 제조 조건을 선택합니다. 지정된 제조 조건별로 사용할 소재를 선택합니다. 앞서 언급한 알루미늄 6061과 스테인리스 스틸을 선택합니다. 이때 계산기 마크가 있는 소재들만 비용 예측이 가능하므로 마크가 없는 소재는 빼고 진행합니다. 디자인 조건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남은 작업은 제네이티브 디자인 실행을 통해 클라우드에 있는 AI에게 작업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지나면 디자인 탐색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디자인이 하나의 부품으로 통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롯뷰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조각 부품 비용과 전체 부가 비용 두 가지로 비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전체 부가 비용을 통해 가벼운 모델들을 1차로 필터링합니다. 여기서 가장 비용이 낮은 두 개를 선택해서 비교합니다. 두 결과 모두 캐스팅으로 생성이 되었으며 장애물 영상 전체에 확인하면 한 결과는 볼트 체결이 힘들어 보입니다. 아쉬운 결과 모델은 잠시 끄고 선택된 모델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다면 특성을 확인하고 3D 모델로 추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피 수치를 통해 소재 절감을 꾀할 수 있고 제조 방법까지 포함하여 비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성한 솔리드 모델입니다. 한 개의 부품으로 기존의 10개가 넘는 부품은 물론 연결 플레이트까지 통합된 상태입니다. 알루미늄 601 다이 캐스팅 모델로서 한 개를 제작하는 비용은 약 $3 정도 소요됩니다. 전체 부가 비용, 그러니까 기타 부대 비용을 다 더한 비용은 약 $37 정도가 됩니다. 추가적인 모델 수정을 하여 작업을 완료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부품을 하나의 부품으로 통합하여 진행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산량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 개 또는 10만 개를 생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이캐스팅은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제작비는 달라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 개 제작비는 3달러에서 1달러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전체 부가 비용의 경우 더 드라마틱하게 바뀌는데, 1000개 기준 37달러에서 1만 개 기준 5달러, 10만 개 기준 2달러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물류나 조립 같은 추가 공정을 감안한다면 부품 통합을 통한 비용 절감의 효과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많은 부품은 추가적인 공정과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제네이티브 디자인은 합리적이고 실제로 생산 가능한 부품 통합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제네이티브 디자인으로 부품을 통합하고 공정을 통합하여 비용을 절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네이티브 디자인의 세 가지 장점 중 하나인 비용 절감을 부품 통합 위주로 시연해 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이센트릭으로 연락해 주시고, 제네이티브 디자인 영상 시리즈는 이걸로 막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